구독, 좋아요 확실히 해주세요.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. 아,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시는데 한때 공황장애를 앓으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그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. 어려웠어요. 왠지 아니 내가 좀 인생을 잡스럽게 살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할 일 하고 딱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친구 만나면 그냥 술도 마셔야 되고 뭐 막 이러니까 막 연극 얘기하면 또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럴 때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산에도 막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과부하예요. 연극하면서 방송하면서 산에 다니면서 술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자초한 거야. 아, 뭐 그거밖에는 무슨 다른 어떤 그 신체의학적인 어떤 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. 일단 내가 그거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니 아서밀러의 크루시블 시련. 어. 그거 하다가 쓰러졌거든, 무대에서. 무대에서. 갑자기, 뭐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더니, 웃기는 증세더라고, 그게. 그게요. 예를 들어서, 이렇게만 있으면 괜찮은데,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, 이게 저기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. 그리고, 내가 저 토월 극장에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데, 객석이 저만큼 가는 거야. 사람들, 뭐. 그 공포라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뭐 이렇게 가까운 소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또 조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.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이게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. 공연을 하다가 그 결국 쓰러졌잖아요. 근데 남 알 수 없을 정도에 쓰러졌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나 토요일이라 낮 공연, 밤 공연이 있었는데 낮 공연을 못 하게 된 거야, 밤 공연을.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약을 구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날이 또 토요일 오후여가지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, 문연대가. 그래서 어디 누군가가 이제 과천에 어디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. 근데 마침 우리 딸 친구가 간호원이 있었어. 그래서 주사를 맞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일단 응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게 한 1년 가까이 갔어요.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큰 작업은 못 하고 작은 작업만 하는데 작은 작업도 아니었었어. 그렇게 보면 연계소문이라는 드라마도 찍고 있었고 그때 내가 기억하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 떨어지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의자를 발로 이렇게 양쪽으로 또 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겨우 이렇게 버티는데 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. 그 공황장애가 무섭네요. 무서워요. 이렇게 펑치잖아.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날 보고 너 이 새끼 너 장난하고 이 새끼 왜 아 형 그러지 마.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. 운전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나 몇 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주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 같이 시골 살 때거든. 시골에 살다가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이제 서울에 이사 온 거거든. 그러다 이제 멀쩡해져 다시 시골에 갔는데 그 경기도 광주예요. 그 내가 일산에서 그 SBS 끝나면은 새벽 3시쯤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강변로로 타고 이렇게 쭉 가면 강변로는 갓길이 있잖아요. 네네. 갓길이 있으면 괜찮아요. 근데 갓길이 없으면은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.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. 근데 그게 그 내부 순환도로로 올라오면은 조금 빨리 올 수가 있어요. 그 고속도로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욕심에
이렇게 하다 괜찮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부순환도로 한번 타자 그러고 딱 탔어. 근데 내부순환도로에 갓길이 없다는 건 내가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갓길이 없으면 그런 공포가 오는 거예요. 와, 도대체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실제 이렇게 그 백미러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을 봐요. 그 눈이 빨개. 뱀 눈 같이 빨개요. 자, 우리가 내부순환도로가 이제 그 이 터널이 있잖아요. 터널 안에 딱 들어섰는데 완전 아 죽었다야.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죽는 거라구나 하면서 이제 그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작품 같이 마지막 5분이 떠오르는 거예요. 기사도 나오고 막 응? 어제 뭐 연계 소문 녹화하다가 밤에 과로해서 오다가 뭐 정신을 잃고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 이게 막 뜨고 막 오만 자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끝나는 거로구나 알았다 그러면 그냥 자, 이런 때는 그냥 차라리 이건 놓는 게 낫지 않나 그것도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막 이런 거야.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서 갔더니 딱 나왔어.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은 헬기를 부르든지 몬수를 써서 나는 이제 더 운전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온갖 생각 다 했어. 근데 딱 나오면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. 내가 왜 그랬지? 이게 바보 아니야? 그래가지고 또 가는데 또 하나의 정릉 터널이 또 하나 나와. 또 한번 그런 그 어떻게 그 공황장애를 그럼 결국은 그 약 먹고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? 여러 가지 뭐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병을 알면은 그 뭐 별 일이 다 있어요. 뭐 유혹도 있고 기타 등등. 뭐 어디 가면 뭐 약이 있는데 뭐 몇백만 원이라는 등 뭐 기타 등등 뭐 그거 다 걸렀지 다 걸르고 뭐 하는데 백약이 무효였다고. 그러다 이제 서울로 이사 갔어요. 내가 광화문을 한가운데로 가자. 걸어 다니면서라도 연극 갈 수 있는 데로 가자. 이래서 내가 광화문으로 이사를 간 거라고 그때. 그래서 광화문에 내가 10층인데 10층에 이렇게 밖을 이렇게 다 보는데 그때 내가 그 하던 작품 중에 레이디 맥베스를 네. 내가 한 20년 동안 해오잖아요. 그랬죠. 이걸 이제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날짜가 잡힌 거야. 근데 내가 못 간다면 못 간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자꾸 전화를 오는 거야. 근데 지금 상태는 못 가. 근데 이제 마지막이야. 며칠 남았으니까.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배화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요. 거기 배화여고가 맞지. 그래서 막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. 근데 그 앞에 그 정신 신경외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. 정다원 신경외과라는 게 있어. 그냥 그걸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으로. 그 나는 확실히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이 신체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다. 그냥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.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. 근데 우리 집사람 자꾸 그런 문제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절대 난 그게 아니다 이런 거였었고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그냥 가볍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저는 사모님 그렇게 다 하셨대니 그러면 사모님 말씀을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.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걸 조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. 너무 간단한 거예요. 잔악쓰레는 우리가 다 먹는 거야. 그냥 나이 든 사람들 뭐 좀 있으면 신정안경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먹는 거야. 그런 정도야. 그런데 그걸 먹더니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때가 돼서 없어졌는지. 그렇죠. 아니면 그게 약효과인지. 약효과지. 난 알 수는 없어. 근데 어쨌든 그걸로 딱 돼서 바로 내가 전화하지. 나 공연 갈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간 거예요. 그 에피소드도 아주 웃기는 게 그때 또 내가 막 바빴거든. 뭐 촬영하다가 이제 일본에 가는 거야. 막 촬영하다 들어와가지고 옷 벗어놓고서 뭐 계속 막 입고 가는데 이놈의 약을 어디다 놓고 가야 제일 좋은 데 놓고 가야 여기다 놓다 여기다 놓다 아니야 외투에다 놔야 돼 외투 그렇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 외투에다 딱 놓고 여보 갔다 올게 그래. 여보 지금 동경이 덥대는데 그 뭐, 옷이 뭐야 뭐야 그럼 안 되지 이거 벗어놔야 돼 그 옷을 딱 비행기를 딱 탔는데 거기다가 약을 놓은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야. 아, 약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.
아이고 참. 그런데 그날이 또 토요일이에요. 다음 일요일 날 공연이야.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 약은 또 그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본에서는 불가능해.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됐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밤새나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가만히 앉아. 그런데 한태숙 씨도 아팠었거든요. 연출자가. 근데 그분이 자기 아프다고 약봉지를 가지고 나한테 왔어. 정 선생 이거 내 약인데 이거라도 좀 먹어볼래. 그 다음날 공연하다 죽을런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무슨 방법은 없으니까 그나 막 야단차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픈데 네가 당신 아픈 건 주면 되느냐고 말이야. 근데 또 너무 고맙잖아.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놓고 밤새 앉아있다가 새벽녘에 그 호텔 불도 약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. 야 참. 새벽 5시쯤인가 한데 아. 꿈꾸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걸 먹고 하,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그래서 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한대숙 씨가 저 밑에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걷고 있는 거야. 그 몸, 자기 몸 아픈데 자기 약을 나한테 준 거야. 그런 그 일도 있었어요. 어쨌든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시면서도 드라마 촬영하시고 일본까지 가서 레이디 맥베스도 공연하시고 아 참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. 정말 아, 그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세요? 몰라요. 나는 그냥 나한테 일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밖에는 아, 다른 생각은 없어요. 그러세요. 그리고 술도 꽤 드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? 나이 대비 술 대비. 히말라야를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. 네 번 갔다 왔어요. 의사가 나보고 다시 내려가요 시기가 있는데 결국 갔다 왔어요. 아무튼 그 올라가다 사고 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. 그것도 감격적이지. 기왕에 죽는데. 형수님이나 자제분들은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? 그냥 손 놓지 뭐.